KF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뭐 오미크론의 여파도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? 예, 우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전망에서 좀 후퇴하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. 전일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제 그 일시적이다라는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좀 버릴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위해서는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이전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, 그로 인해서 어떤 경기 하강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입장을 발표한 하루 만에 좀 이러한 어떤 상당히 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좀 차가웠고 좀 거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현재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아마 300억 달러 정도 이제 속도를 높이면서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6월보다 3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 시점 역시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것이 이제 상반기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제 사실상 이제 2022년 2회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상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 폭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오미크론 변이와 맞물려서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단기적으로는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또 오미크론의 이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? 물론 이제 과거 뭐 델타 변이와 같은 뭐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떤 악재로서의 무게감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이제 관련된 거기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뭐 국내도 포함입니다만 위드 코로나 정책하에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진자 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면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다소 좀 약화될 수 있고요.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이전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일부 국가는 물론 뭐 입국 금지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락다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. 또 코로나 19 초기 때처럼 이제 완전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이로 인한 어떤 경기의 둔화 우려 자체는 뭐 12월 중까지 뭐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만한 어떤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, 코로나 초기 때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셨고요. 자, 그럼 다음은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뭐 이벤트 경제 일정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.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1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. 이제 전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물가 지표와 이제 공급자 배송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공급망 변목 현상 완화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지난주에 20만 명대를 하회를 했는데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좀 제기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금주에도 이러한 어떤 감소세가 유지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에 이제 11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발표될 예정인데
전월과 비슷한 50만 명 초반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면 이제 양적인 회복세, 그러니까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용시장 어떤 회복에 대한 신뢰는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추가적인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이제 구인난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미 부채 한도 지금 상향이 12월 초에 끝나야 되는데 양당의 어떤 합의 과정 또 요것과 맞물린 인적 인프라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 이런 것도 또 이번 주에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벤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여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